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토론회를 마친 뒤 전략 지역을 훑으며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어서 지혜론 기자입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판세 뒤집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앞서 박 후보는 공표금지 전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은 숨은 진보 지지층, 이른바 샤이 진보가 분명히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 오늘 오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서남권을 찾아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투표하면 우리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강서구에서 출발해 금천, 관악, 동작 등을 가로지른 박 후보는 시민들에게 본투표를 독려하고 샤이 진보를 비롯한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승기를 고치려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이틀간 스마일 모양 동선으로 25개 자치구를 돌며 표심 굳히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조금 지지율이 높아졌다고 긴장을 풀 게 아니라 당선되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활짝 웃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선거운동에 담았다고 밝힌 오 후보는 오늘 강서, 동작, 송파, 강동 등 서울 남부권에 이어 내일은 서대문, 광진 등 서울 북부권을 찾아 승리를 다짐합니다. 여야 지도부도 총력전을 펼치며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보궐선거의 이유에 대해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승부는 투표가 끝나는 순간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지지층들이 투표에 참여하면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BS 지혜롬입니다.